안녕하세요. 쿠푸쿠푸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난이도 설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그 내용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난이도 설정은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AI의 난이도나 주행 어시스트를 켜고 끌 수 있는 설정입니다. 난이도 설정에 따라 레이스가 끝나고 나오는 보상에 보너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여주되 본인의 실력 및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바타 난이도입니다. 드라이바타는 포르자 호라이즌의 AI를 칭하며 드라이바타 난이도는 싱글플레이 시 나오는 AI들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관광객 난이도부터 무적 난이도까지 총 9개의 난이도가 있으며 난이도 보너스는 최대 50%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설정은 본인이 레이스를 하면서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며 페스티벌 미션인 챔피언십의 AI들은 숙련 난이도로 고정이 되기에 숙련 난이도까지는 수월하게 클리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포르자 호라이즌 콘텐츠는 대부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페스티벌 도전 미션 및 챔피언십의 AI들은 난이도 설정에 영향이 없으며 스토리 모드의 AI들은 난이도 설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 보조 사전 설정입니다. 대략적인 설정을 추천해주는 옵션인데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해두고 직접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동력입니다. 제동력은 브레이크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자동 보조, ABS 켜기, ABS 끄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 보조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설정입니다. 주행 라인을 기반으로 주행 라인의 색깔이 붉은색일 때 드라이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잡으며 간혹 누가 봐도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되는 구간에서도 주행 라인의 색깔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입니다. ABS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의 약자로 바퀴가 낙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동차는 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가 락이 걸리게 됩니다. 락이 걸리면 차량은 밀리고 조향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BS라는 놈이 브레이킹 시 바퀴가 락이 걸리려고 할 때 잡고 있는 바퀴를 잠깐 놓고 다시 잡고를 반복하여 락이 안 걸리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켜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BS가 작동할 때는 브레이크를 잠깐 놓고 다시 잡고 하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동거리는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BS를 끄고 바퀴가 악이야 안 걸릴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제동거리가 가장 짧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브레이킹을 실수한다면 바로 밀리기도 하고 키고 끈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15%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입니다. 스티어링은 총 4가지의 설정이 있으며 자동 스티어링부터 말씀드리면 제동력의 자동 보조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핸들을 꺾어주는 설정입니다. 주행 라인을 기반으로 꺾기 때문에 주행 라인을 벗어나는 주행을 한다면 다시 주행 라인으로 꺾여함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동력을 자동 보조, 스티어링을 자동 스티어링으로 설정한다면 엑셀만 밟을 시 테슬라 뺨 따고 일정도의 자율주행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 보조 설정은 자동으로 핸들을 꺾어주지는 않지만 과격한 핸들링을 못하게끔 보정을 해주는데 이 보정값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 설정은 보정값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주행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카운터 스티어링 시 약간의 보정값이 느껴지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일반 설정을 추천드리며 시뮬레이션 설정은 보정값이 가장 적게 개입하는 옵션이며 차량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들지만 카운터 스티어링 시 보정값이 적기 때문에 스피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난이도 보너스 영향도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설정을 추천드리며 좀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시거나 레이싱을 사용하신다면 시뮬레이션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랙션 컨트롤입니다. TCS는 키고 끄는 두 가지 설정이 있으며 TCS에 대해 설명드리면 차량이 가속할 때 바퀴가 헛도는 걸 방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출력이 높은 차량들의 경우 엑셀을 밟으면 바퀴가 헛도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출력을 낮추거나 바퀴의 브레이크를 잡아 헛돌지 않게 제어하여 원활한 출발 및 코너 탈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역시 ABS와 마찬가지로 바퀴를 제어하는 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TCS를 끄셔야 합니다. 엑셀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휠스핀이 발생해 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코너 탈출 시 차량이 스핀하기 때문에 TCS를 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강제로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코너를 탈출하는 드리프트의 경우 바퀴가 헛돌지 않게 제어하면 드리프트가 안 되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하고 싶다면 TCS는 끄셔야 합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빌리티 컨트롤입니다. STM은 TCS와 마찬가지로 키고 끌 수 있으며 STM의 역할은 코너링 시 언더 및 오버스티어를 발생하는 걸 방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코너링 시 차량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 바퀴가 한계 트랙션을 벗어나 언더 및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STM이 바깥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 안쪽 바퀴의 견인력을 향상시켜 언더 및 오버스티어를 방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코너링 시 강제로 감속을 시키기 때문에 코너 탈출 시 최대 출력을 발휘하기 힘듦으로 끄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언더 및 오버스티어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키셔도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속입니다. 변속은 자동, 수동, 수동 클러치 세 가지 설정이 있으며 대부분 아시겠지만 변속을 자동으로 하는지 수동으로 하는지 취향과 선택하시면 되고 변속에 관해선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 카드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자동과 수동 간의 15% 차이가 발생하며 수동과 수동 클러치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행 라인입니다. 주행 라인은 레이싱을 할 때 대략적인 아웃인 아웃 라인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전체 표시, 제동 구간만 표시, 꺼짐 세 가지의 설정이 있으며 전체 표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라인을 표시해주고 제동 구간만 표시는 코너링 시 제동이 필요한 구간만 표시를 해주고 꺼짐은 아무것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의 모든 라인, 브레이킹 포인트 등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전체 표시를 추천드리며 제동 구간만 표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코너 탈출 후 다음 코너까지의 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표시를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없습니다. 다음은 차체 손상 및 타이어 마모입니다. 차체 손상 및 타이어 마모는 없음, 적용 안함, 시뮬레이션 세 가지 설정이 없음은 차량이 벽에 박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도 차량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설정이며 적용 안함 설정은 차량의 외관이 부셔지거나 유리에 금이 가는 표시는 해주지만 차량 성능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설정이며 시뮬레이션은 외관이 부서짐과 동시에 차량의 성능에도 영향이 있는 설정입니다. 내가 정말 레이싱을 하면서 리얼한 성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없음과 적용하람 둘 중 취향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는 키고 끌 수 있으며 게임을 진행하면서 실수로 인한 코스 이탈 및 반복 작업이 필요한 경우 되돌리기를 사용하여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싱글 플레이에선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본인만 되돌리기가 되고 간혹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보너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설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설정은 본인 실력 및 취향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빠르고 뭐가 더 느리다의 차이는 크지 않고 아무리 느린 설정을 하시더라도 실력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들 본인에게 맞춰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